인천 지하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브랜드 벤츠가 불이 난 해당 아파트에 판촉물을 돌려서 논란입니다. 벤츠 차량을 사면 소화기를 주겠다고 한 건데 화재 피해를 본 입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한 인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사이로 전단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차를 사면 2% 추가 할인을 해주고 차량용 소화기까지 증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량 판촉물을 내건 곳은 이번 화재가 처음 시작된 전기차의 브랜드 벤츠였습니다. 140대의 차량이 불타고 단정과 단수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집에도 요즘에 씻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열받아갖고 끊겼다가 화나죠. 지금 불난 데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전자제 붙여놓고 자기네 건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논란이 커지자 벤츠코리아는 본사가 아닌 해당 영업사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배포된 전단지는 수거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조치는 이제 진행이 된 걸로. 벤츠가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7만 7천 대, 국내로 들어온 외제차 10대 중 3대 수준입니다. 벤츠는 이번 인천 화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